제가 다음 주 시초가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종목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아시다시피 현대차그룹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해운업 요게 하고 있는 운송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 기아차의 성장의 동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였던 5조 원을 육박했었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더 앞으로 심해지면은 앞으로도 컨테이너선 운임료가 더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5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BDI도 마찬가지로 23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시다시피 팬오션이라든지 HMM 같은 운송 이런 해운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 이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서 현대 기아차의 성장에도 아마 동반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차 22만여 대가 생산이 되었고, 이를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 기아차의 수송업을 물론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로 이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택배도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졌는데, 선박 발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임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한번더 주목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19만 9,500원에 마감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는 월요일 시초가에 아마 19만 9,500원 아래로 해서 매수를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23만 원으로 짧게 잡고 23만 원을 목표로 하고, 손절가도 1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좀 주목하신 종목 중에 리뷰하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6월 초쯤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드릴 때 6월 29일, 6월 30일에 오딘이라는 게임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 아마 투자 성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오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기 투자 때문에. 성입니다. 성. 그렇죠? 네? 성패 중에 성이죠. 이겼잖아요. 주가가 지금 예. 네, 시총 2위가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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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이겼죠. 맞습니다. 이제 네. 장마 때안 들리네요. 예. 맞아요. 네, 네. 카카오 게임즈에서 요것도 덕분에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네. 많이 하시죠. 네. 네. 네, 지금 시청가를. 리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종목을 얘기할까요? 뭐둘다 하셔도 되는데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늘 FNF를 가져와 봤는데요. FNF 이 정도면 살때된것 같습니다. 네. 조정 충분히 받았고, 아직 뭐 소비재 관련된 쪽에 뭐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성장세 생각하게 되면 이 정도쯤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디스커버리, MLB 이런 거 모자 하나 있으시죠, 앵커님? 있죠, 당연히. 네. 등산 좋아합니다. 아, 예. 네. 저는 써봤더니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스냅백이라고 그러나요? 네. 두상이 크면 잘안 어울립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MLB 퀴즈도 네. 상당히 또, 특히 아이들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아이들한테 돈을 쓰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이런 네. 쪽에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더 주목할 사실은 중국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매출이 4배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 한18% 정도까지 차지하는데, 이 비중이 한 2023년도 가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뒤 가게 되면은 지금 해외 쪽의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회사의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지금 2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574억, 18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보니까 4조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이 정도 영업이익 보여주게 되면 적어도 한 2천억대는 훌쩍 넘어가겠죠. 그렇게 된 상황 쪽에서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멀티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0배가 안 되는 수준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의류 주가요. 보복 소비의 수혜를 좀 받고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시장은 또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상당히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요즘 보면은 또 FNF 관련돼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다른 데 면세점 관련돼서는 거의 썰렁하답니다. 근데 여기는 박스채로 쌓아놓고 다이공들이 가져가고 있다. 네.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수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늘은 3% 이상 지금 상승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좀 강했기 때문에 시초가, 월요일날 시초가에서는 살짝 눌림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지금 지난 고점대가 57만 5천 원인데,
그는 넘어가면서 한 62만 원 정도까지는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